자,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Be careful.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to talk to my project. 아까 왜 틀렸어요? URL. 이 세상에 이런 영어 표현은 없습니다. say의 뜻이 뭔데? 말하다. 무슨 신데? 그럼 you are saying은 너는 말하다, 이다 이렇게 얘기하냐? 도대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면 비동사고 하다시면 하다시지 비동사이면서 동시에 하다시 이런 표현이 어디 존재하나? 게다가 내가 선생님이 이 과에서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when에 대한 얘기 또 해주세요. when은 몇 가지 뜻이 있다? 뭐하고 뭐? 언제와 언제 란 뜻일 때는 뒤에 묻는 말이 온다. 뭐뭐 할 때 란 뜻일 때는 누가다가 온다. 일부러 문장 부호는 안 쓰겠습니다. 네, 위에 끌고 보세요. When you are hungry. 밑에 끌고 보세요. When are you hungry? 네, 위에 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언제 나는 네, 밑에 거 읽고 뜻. When are you hungry?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너는 언제 배고프? 뭐라고요? 너는 언제 배고프?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When you are hungry는 무슨 뜻이겠어요? 무엇을 할 때 여기만 읽어보세요. You are hungry. 여기만 읽어보세요. Are you hungry? 그러면 1번 하고 2번 중에 물음표 붙일 수 있는 건 뭐예요? When are you hungry? 그러면 when이 물음표 묻는 when의 뜻이 두 가지 중에서 묻는 느낌하고 어울리는 건 1번 뜻이 어울려? 2번 뜻이 어울려? 1번 뜻. 1번이 무슨 뜻인데? 언제? 언제? 그러면 when you are hungry 이건 무슨 뜻일까? 선생님이 when의 뜻만 물었습니까? when you are hungry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when you are hungry의 뜻을 모르겠다. 그러면 you are hungry는 무슨 뜻이야? 그럼 when you are hungry는 무슨 뜻일 것 같아? 이 뜻이겠지. 네가 배고플 때 이 뜻이겠지. 왜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언제와 뭐 할 때. when이 어떨 때 언제란 뜻이 되고 어떨 때 뭐뭐 할 때란 뜻이 됩니까? 물어보는 말 Are you? Do you? Can you? 이럴 때 언제겠지? 그럼 You are hungry 이때는 이게 접속사겠지. 왜 접속사야? 지금 이 When you are hungry 할 때 when은 접속사입니다. 도대체 왜 접속사야? 누가, 네가 다 배고프다. 접속사가 그럼 하는 일은 뭐야? 왜 뜻이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이 설명 네 번째 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좀 이따가 토마토들이랑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자 그것은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 축제장에 옵니다. 토마토 싸움을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for the tomato fight의 뜻은 뭐고?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되니까 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부른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로 왜? 그 토마토 축제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 축제에 옵니까? 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대답이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장이고 문장 속에는 누가다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로 누가다만 읽어보세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다 영어로 누가다만 말해보세요.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니까 묻는 말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온다 A lot of people come 많은 사람들이 오니 Do a lot of people come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They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s. 자, 이 부분은 늘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늘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다 안만 길어봤자 뭐야? They come to the 됐습니까? 네. day니까 여기에 does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고 do가 숨어있고 그렇다면 하다시가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되면 현재 시제다. 오케이. 자, 이 표현 이것은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이야.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다는 뭐야? 너는 토마토 축제장에 있다. 자, 한글로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누가다만 읽어 보세요. 누가? 누가? 다 그럼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너는 토마토 축제장에 있다?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에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에 너는 토마토 축제장에 있다.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하는 애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얘를 이렇게 하는 애를 보고 우리가 모아놓고 뭐라고 불렀는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이 뜻을 갖고 있는 애는 누구야? 리커즈. 그러면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Because you are at tomato festival. 그것은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이다. Okay. 그건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이야? That's because you are at a, that'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너는 토마토 축제장에 있다.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그거,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그건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Festival. 자, 그리고 전에 읽기 연습할 때 이거 지우고 뭘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뭔가를 안 만기로 마치 한 거죠.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무엇은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입니까 지금? 무엇이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입니까?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죠? 지난 시간처럼 또 힌트를 드릴까요? 이 말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지는 것은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진다.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지도 모른다. 너에게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지도 모르는 것은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지도 모르는 것.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지도 모른다.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오케이,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지도 모른다라는 것.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그래서 이런 that을 보고 뭐라 그래? 접속사 되시고 가지고 있는 뜻이 것이다. 접속사면 여기에 누가다가 있겠네. 누가다만 골라서 읽어봐. 누가 다.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다를 겁 만들었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 그래서 이런 뜻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That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라 했어.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지도 모른다는 것은 바로 뭐이기 때문이다.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이다.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네, 뭐라고요?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nd you is the 그렇지. Because 네가 있다. 네가 있다. 네가 있기 때문이다. 네가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Hey. 다음에 이 앞에 좀 틀린 건 없지? 자 그럼 계속 하기 전에 여기서 이 문장에서 토마토들이란 대답 듣고 싶다 했습니다. 그럼 토마토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럼 묻는 말 우리말로 묻는 말 사람들이 나에게 뭘 던질지도 모르나요? 사람들이 너한테 토마토를 던질지도 몰라. 자,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틀렸는데요. 이 문장에서 영어로 누가다만 읽어보세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씨가 들어갔을 때 묻는 말 만드는 거 한번 볼까? 너는 수영할 수 있다. 너는 수영할 수 있니? 잘 알고 있네요. 양념씨 들어갔을 때 묻는 문장 만드는 방법. 사람들이 던질지도 모른다. What people may throw at me. 사람들이 던질지도 모른다. People may throw. 사람들이 던질지도 모르니. What may people throw. 사람들이 던질지도 모른다. People may throw. People may throw. 사람들이 던질지도 모르니. 누가 왜 튀어나옵니까? 하다시 두도 아닌데. What may people throw at me?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또 설명했네요. 똑같은 설명 몇 번까지 해야 돼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ay people throw at me? What may people throw at me? 했더니 대답이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me.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그래서 묻고 답하기. Oh, what may people throw at me?
드로우즈? 드로우즈? 갑자기 하나씩 도즈가 되나? What may people throw at me? What may people throw at me? 했더니 hesitation, 망설임, 중간중간에 소리 내면서 끊기, 없이, 다시 네, 묻고 답하기 What may people throw at me?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옷이 빨개지고 그리고 너의 얼굴과 몸 또한 빨갛게 변한다 라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할 건 red하고 red하고 맞네? 무슨 시예요 이거? 이름 시도 되지만 red car 어떤 시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건 become의 뜻이 뭐예요? become의 뜻이 뭐예요? 되다 라는 뜻이고요. turn의 뜻이 뭐예요? 된다. 돌다. 돌다, 회전하다, 되다, 뭐 차례, 단어 할 때 다 했습니다. 단어 과정에서. 자, 그 중에서 지금 become 뒤에 어떤 시, tur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거냐? 어떤 상태로 점점 돈다가 아니고요. 어떤 상태로 점점 변해간다. 어떤 상태로 점점 변해간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 무슨 시? 어떤 시? 얘들 말이에요. 하다 시. 하다 시다.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간다.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읽어볼까요? It is red. 의 뜻은? 그것은 빨갛다.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It becomes red나 it turns red나 뜻은 똑같아요. It becomes red. It turns red의 뜻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것은 빨갛게 되다. 점점 그것이 빨갛게 변해간다. 이 뜻입니다. 이건 그냥 그건 빨갛다. 이 뜻이에요. 그건 빨갛다. 딱 정해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It becomes red나 It turns red의 뜻은 어떤 느낌이냐? 점점 빨개진다. 이제 장마가 끝났죠? 네. 장마가 끝나니까 어때요? It becomes hot. It is hot. 둘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It is hot의 뜻은? 오케이, 날씨 얘기할 때 it은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It is hot의 뜻은? 덥다. 근데 it becomes hot의 뜻은? 점점 더워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it turns hot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자꾸 turns, becomes냐? it이니까 여기에 하다시 두가 아니고, 아이고, 하다시 두가 아니고, does를 써야 되니까 s가 밖으로 삐져나왔어요. he, she, it일 때 뒤에 쓰는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면 does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become이나 tur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변해간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변해간다를 느낌을 주고 싶을 땐 be 동사를 쓰면 그냥 고정되어 있는 느낌. 빨갛다, 노랗다, 덥다. 근데 점점 더워진다, 점점 빨개진다 하고 싶으면 be 동사 대신에 점점 되어간다라는 뜻의 become이나 turn 같은 걸 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정도 하면 되겠고 그 다음 문장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뜻. 사람들이 비명
오케이. 그래서 여기만 읽고 뜻. There are no more tomatoes. There are no more tomatoes의 뜻은 더 이상 토마토가 없다. 더 이상 토마토가 없다. 근데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의 뜻은 더 이상 토마토가 없을 때까지. 그래서 until의 뜻은 뭐까지. 그래서 until 보고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 됐습니까? 네. 지금 that도 배우고 있고 because도 배우고 있고요. until도 배우고 있습니다. 접속사들.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뭔지도 얘기했고요. 잘했어요. 자,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까지? 라는 뜻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확인했었어요? 됐습니까? 언제는 아는데 언제까지는 잘 모르죠. 우리말 질문은 이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얘는 묻는 느낌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오케이. 언제가 영어로 뭐죠? When이죠. 그럼 언제까지 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Until when? Until when? 언제까지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웃니? Until when people scream and laugh. 또 틀렸죠. 예, 계속 반복되는 설명합니다. 자, 이 문장 사람들이 토마토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비명 지르고 웃는다 해서 누가 다만 읽어보세요. 우리말로 누가 사람들이 다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웃는다. 오케이. 그러면 영어로 누가 다만 읽어보세요. People scream and laugh.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Until when do people scream and laugh? 이래야지 물음표 붙일 거 아닙니까? Until when do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when do people scream and laugh? 뭐라고 물어봤더니 Until when do people scream and laugh? 했더니 대답이 People scream and laugh. No more tomatoes. 더 이상 없다. No more tomatoes. 토마토들이 더 이상 없다. There are no more tomatoes. 더 이상 토마토가 없을 때까지.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까지 비명 지르고 웃습니까? Until when do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when do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when do people scream and laugh? 했더니 대답이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Okay.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Until there are no Until when do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when do people scream and laugh? People scream and laugh.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Okay. 그래서 묻고 답하기. Until when do people scream and laugh? People scream and laugh.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nd after the party, they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오케이. 얘 발음 이상합니다. 간처럼 들려. 간. River. River. Then after the party. Then after. Party. They jump into the river. They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For more fun. Hey, 아참.
여기서 설명할 거 빠졌는데요. 대열에 대한 얘기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뭐하고 뭐 거기에 거기로 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무슨 뜻도 있다. 아무 뜻이 없는 대신에 비동사 뜻을 있다로 바꿔줘요. 오케이. 그래서 토마토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tomatoes.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는 is도 있고 are도 있는데 are 써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이게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거야? Day. 그러니까 day랑 어울리는 be 동사 써야지 is 쓰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좋고요. Then after the party they jump into the informal pond. 뜻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여기에 뭔가 한 개가 틀렸습니다. 뜻이 좀 어색해요. 틀렸다기보다. 자, 대는 선생님이 꼭 세 가지 뜻을 알아두라고 하는데요. 뭐뭐가 있었더라, 대네 지금. 저기 써 있는 그때. 또. 네, 세 가지 뜻. 이것도 그냥 같은 뜻이고요. 됐습니까? 다음번에 통문장을 또 물어볼 거예요. 대네 세 가지 뜻은 뭐뭐가 있다. 그때 그런 앞으로 다그 후에. 예, 지금은 뭐가 어울려요 세 가지 뜻 중에서? 그 후에 그런 다음 파티 후에 사람들은 강 속으로 뛰어듭니다. 대네 세 가지 뜻이 뭐라고요? 그때 또 그런 다음 그런 다음이나 그런 후에나 그건 순서를 내게 하는 거니까 똑같은 뜻이고요. 그렇다면 이건 전번에 뭐 할 때도 했었냐? 뭐 할 때 했더라? Do you like chocolate? Then you should visit the festival. You should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그런 다음이 아니고요. 참 그때가 아니고요. 그런 다음. 그런 다음을 지우고 뭘 쓸 수 있을까요? 그건 그냥 똑같은 뜻이고요. 뭔가 긴 거를 그런 다음으로 지금 줄여놨는데요. 힌트를 드릴까요?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럼 이것도 영어도 똑같이 바꿔주세요. 자,
이거는 영어로 뭐예요? People, scream, and laugh. 그럼 이거 뭐겠어요? After people scream and laugh. 자, 이 지금 저기에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죠?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짓을 하는 애가 누구라고? 그래서 여기에 뭐뭐 누가 뭐뭐한 후에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는 누구야? 됐습니까? 그래서 then을 지우고 이 자리에 뭘 써도 된다? 에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웃은 후에 그 파티 후에 사람들이 그들이 더 많은 재미를 위해서 방송으로 뛰어듭니다. After people scream and laugh, after the party, they jump into the river for the full moon fun.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하고 여기에 이 녀석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은 녀석이겠죠. 분명히 다른 녀석이죠. 얘는 뭐예요? 접속사. 얘는 뭐예요? 전치사. 그렇죠. 여기에 누가 다 있습니까? 아니요. 대신 얘를 안 만들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그것 후에 after it. 됐습니까? 네.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녀석이다. 됐습니까? 네. 자, 아주 좋아요. 자, 일단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없다 치고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우리말 질문부터 만들어 볼까요? 우리말 질문 만들어 주세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why? why? 왜요? 왜 없는 데 today jumping. 그렇지. 훌륭합니다. 좋습니까? 네. 그들은 어디로 뛰어듭니까? Where do they jump? Where do they jump? 더 많은 재미를 위하여. For more fun. Okay. Where do they jump for more fun? Where do they jump for more fun? They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They jump into the river for the fun. For more fun.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대답이 they jumping to live jumping to the river for more fun into the river into the river they jump into the river they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for more fun. Okay. 자, hesitation 없이 묻고 답하기 있어도 돼요. 있으면 또 하면 되니까 where do they jump.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Where do they jump? Where do they jump for more fun? 했더니 they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 왜 밑줄 쳐놨다? 얘 뭐다? 전치사. 그래서 더 리버의 뜻은 뭐고 그 강.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름 시니까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 안만 길어봤자도 되죠. 됐습니까? 그런데 what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into를 붙여서 into the river의 뜻은 그 강 속으로 바뀌었으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로 바뀌고 있다? 어디? 마찬가지 more fun의 뜻은 뭐? 더 많은 재미. 그러니까 이거 무슨 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름 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런데 또 전치사 붙였더니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 됐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아까 묻고 답하기 할 때 다 했다. 깔끔하게 지나가질 못하냐? 왜 매번마다 뭐 한씩 걸리냐? 자, 그다음 계속해서. It's very messy, but it's really exciting. 예? 자, 선생님이 it에다가 밑줄 쳐놨죠, 일단은. exciting에 ing도 밑줄 쳐놨고요. 일단 it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그거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요. 토마토 파티였나요? 그렇죠. 그 토마토 축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무슨 시야?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 앞만 길어봤자 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원래 문장은 뭐였냐? 이때는 줄여 쓰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문장은 뭐였다? Tomato festival is very messy, but the tomato festival is really exciting. 됐습니까? 네. The tomato festival is very messy, but the tomato festival is really exciting. 자, very messy의 뜻은? 오케이, 무슨 시 덩어리? 아, 그래요? 어떤 시 덩어리죠? Really exciting의 뜻은 뭐야? 아, 그래요? 아, 그럼 얘는 재미로 와있나? exciting의 뜻을 물어봐야 되겠네요. exciting의 뜻은? 신나게, 그 영어스럽게 뜻을 하면 신나게 만드는 중인, 그냥 우리말스럽게 하면 신나는, really까지 합치면 진짜 신나는, 정말 신나는, 무슨 시덩어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동시에 질문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 토마토 축제는 어떻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그 토마토 축제 어떻니?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 이거는 문장이 아니잖아. The tomato festival 안만 길어봤자 그거 어떻니? How is it? 그 토마토 축제 어떻니? How is it?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이라고 물어봤더니 더 토마토 페스티벌 이즈 베리 메시 더 토마토 페스티벌 이즈 리얼리 익사이징. 됐습니까? How is the tomato festival? It is very messy, but it's really exciting. 자, 그 다음에 exciting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ing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ing 뗐을 때 무슨 시라는 얘기라 했지? 그렇죠. 그렇다면 뭐가 존재하냐? 이게 존재합니다. excite. 이로 끝나는 하다시에 ing 붙일 때는 이가 어차피 소리 안 나기 때문에 이 빼고 ing 붙이게 됩니다. Excite의 뜻이 뭘 것 같아? 이 뜻입니다. 누군가를 신나게 해준다, 누군가를 신나게 만들어준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신나게 만들어준다. Excite. Excite가 아니고요. Excite. 자, 얘 하나씩이니까 뭐 붙일 권리가 있고, ing를 붙일 권리가 있고,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그래서 무슨 뜻하고 무슨 뜻? 신나는 중. 신나게 만드는 중이 하고 신나게 만드는 것.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이 뜻은 너무 영어스럽게 쓴 거고요. 좀 더 우리말스럽게 가다듬으면 신나게 만드는 중이면 신나게 만드는 중인 롤러코스터면 어떤 롤러코스터야? 신나는 롤러코스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이 되기도 하고 뭐뭐 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뭐뭐 하는 것이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아, 그렇구나. 신나게 만드는 것, 그것 무슨 시가 된 거다? 이름시로. 이 뜻, 두 번째 뜻으로 써였을 때는 이름시고요. 신나는 이란 뜻일 때 무슨 시다? 됐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죠? 어떤 신나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프린트 집에서 할 수 있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